KCC 말씀용사 여러분, 요즘은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7장, 18장, 19장, 계속 오늘은 19장인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동일하게 그 당시에도 벌어졌어요. 음란에다가 불륜에다가 뭐 강간에다가 살인에다가 동성 뭐 그런 엄청난 그런 관계에다가 뭐 말도 못하는 더러운 타락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당시 하나님에서 벗어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영어로 표현하면 What happened? 한 번 더. What happened? 오케이. 자, 그러면 개인과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To an individual and a nation. 오케이. 한 번 더. To an individual and a nation. 오케이. 개개인과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그 다음에 As they stray from. 벗어나다. 한 번 더. As they stray from. Stray from. 벗어났을 때 어디서 벗어났나요? Being committed to God.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고 매달리는 것에서 벗어났을 때 이런 엄청난 타락과 불륜과 동성애와 살인과 간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스터 셰프 우리 행복 전도사님. What happens to an individual and a nation as they stray from being committed to God?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며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네. 이제 쉽게 말해 세상 속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만 뜨면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이런 SNS에 엄청난 뭐 그냥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되길 원하면서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파이팅!